시위원장 서거석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중에 의장 서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20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으면서 2022년 가계사회 운동 회원대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우리 지정호 회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여성회장님, 진 교수님, 여성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또 우리 시정 일정에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대경현 시장님, 그리고 윤충식 도의 후원님들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진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은 진실한 마음으로 부정 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국민 정신 운동입니다.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는 기본이 바로선 사회를 이루는데 언제나 앞장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농촌 봉사활동부터 국토 대청결 운동까지 이와 같이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포천시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포천시 위에서도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더욱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대회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바르게 살기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드리면서 언제나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